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제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 판매된 가장 비싼 코 앞주택 20채. 다음 정보는 각 주택의 개요를 제공하며 가격, 위치, 크기 및 주요 특징을 포함하여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동산 옵션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16. 발렌시아. 발렌시아 16호는 2023년 7월 5일에 59만 5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966년에 지어진 2075평방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우아함과 기능성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곡선 모양의 산책로인 서펀틴 오그를 따라 위치한 이 매력적인 파티오 집은 평온의 상징입니다. 녹지대에 이상적으로 자리 잡은 이 집은 평온한 산책과 자연의 평온을 즐기기에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발렌시아 모델은 위층과 아래층에 이웃이 없는 엔드 유닛 싱글 스토리로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심한 리모델링을 거쳐 디자인과 편안함의 걸작으로 거듭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현대적인 걸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은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 그리고 볼트형 천장과 향상된 수납 공간이 있는 폐쇄형 아트리움을 갖춘 오픈 컨셉 레이아웃을 자랑합니다. 원격 제어 가능한 현란한 스카이라이트는 독특한 감각을 더합니다. 두 개의 욕실은 솔라 튜브 덕분에 자연 채광을 받으며 아름다운 수입 오닉스 타일로 만들어진 대형 스톨 워크인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은 현관 입구에 있는 실내 수납 공간 세탁실과 음향 차단을 위한 보강 벽 등과 같은 독특한 부가 기능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대형 마스터 침실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개인 햇빛이 드는 파티오로 이어지며 휴식과 신선한 바람을 쐴 수 있는 완벽한 야외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야외 생활 아이디어와 즐거움을 탐험하는 초대입니다. 이 속성은 질, 디자인 및 라이프 스타일에서 최상의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개성과 취향을 정말로 반영합니다. 16. 발렌시아. 발렌시아 16호는 2023년 7월 5일에 59만 5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966년에 지어진 2075평방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우아함과 기능성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곡선 모양의 산책로인 서펀틴 오그를 따라 위치한 이 매력적인 파티오 집은 평온의 상징입니다. 녹지대에 이상적으로 자리 잡은 이 집은 평온한 산책과 자연의 평온을 즐기기에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발렌시아 모델은 위층과 아래층에 이웃이 없는 엔드 유닛 싱글 스토리로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심한 리모델링을 거쳐 디자인과 편안함의 걸작으로 거듭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현대적인 걸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은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 그리고 볼트형 천장과 향상된 수납 공간이 있는 폐쇄형 아트리움을 갖춘 오픈 컨셉 레이아웃을 자랑합니다. 원격 제어 가능한 현란한 스카이라이트는 독특한 감각을 더합니다. 두 개의 욕실은 솔라 튜브 덕분에 자연 채광을 받으며 아름다운 수입 오닉스 타일로 만들어진 대형 스톨 워크인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은 현관 입구에 있는 실내 수납 공간 세탁실과 음향 차단을 위한 보강 벽 등과 같은 독특한 부가 기능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대형 마스터 침실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개인 햇빛이 드는 파티오로 이어지며 17. 코르도바. 코르도바 17호는 2023년 7월 6일에 59만 9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313 에버니더 캐스틸로 시동이 위치한 2300평방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넓은 생활 공간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라구나 우즈 시니어 커뮤니티에 자리한 이 멋진하게 리모델링된 코르도바 주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도로와 시끄러운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컬리 대작에 위치하여 이 집은 평온의 안식처입니다. 집에 접근할 때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과 대문은 내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세련된 네덜란드 문은 실내로 따뜻한 환영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타일 바닥이 깔린 넓은 프런트 패티오는 일부는 덮여 있어 모든 날씨에서 야외 연주, 식사 및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여기서 넓고 정리가 잘 된 그린벨트 지역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어 평온한 느낌을 더합니다. 코르도바 평면은 약 1300평방피트의 편안한 생활 공간을 갖춘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이 있는 단일 레벨 주택입니다.
고급 주방은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 브러쉬드 레더 대리석 카운터탑, 하드우드 캐비닛, 메이지 수잔, 스카이라이트 및 풍부한 수납 공간이 특징입니다. 최대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섬은 주방과 넓은 거실을 분리하여 이 두 영역 사이에 시원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정된 주차장과 가까운 위치뿐만 아니라 추가 수납 캐비닛이 있는 주차장이 있어 컬리 대작에는 손님용 주차 공간이 풍부합니다. 이 집은 러그주와 우즈 커뮤니티 내에서 고요하고 사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는 거장이며 고급스러운 생활뿐만 아니라 알찬 라구나 우즈 커뮤니티 내에서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17. 코르도바. 코르도바 17호는 2023년 7월 6일에 59만 9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313 에버니더 캐스틸로 시동이 위치한 2300평방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넓은 생활 공간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라구나 우즈 시니어 커뮤니티에 자리한 이 멋진하게 리모델링된 코르도바 주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도로와 시끄러운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컬리 대작에 위치하여 이 집은 평온의 안식처입니다. 집에 접근할 때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과 대문은 내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세련된 네덜란드 무는 실내로 따뜻한 환영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타일 바닥이 깔린 넓은 프런트 패티오는 일부는 덮여 있어 모든 날씨에서 야외 연주, 식사 및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여기서 넓고 정리가 잘된 그린벨트 지역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어 평온한 느낌을 더합니다. 코르도바 평면은 약 1300평방피트의 편안한 생활 공간을 갖춘 18. 코르도바. 코르도바 18호는 2023년 7월 14일에 61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13 바이어 에스트라더 A동에 위치한 2250평방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넓은 레이아웃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희귀한 몰티즈 크로스 CORDOBA MODEL에서 5성급 리조트 스타일의 최고 수준의 삶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 레벨 주택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에 자리한 이 많이 찾는 코어더버 모델은 평온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차고는 동일한 레벨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집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리모델링된 주방입니다. 맞춤형 캐비닛과 고급스러운 석영 카운터탑으로 이 공간은 요리 애호가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주방은 식사와 거실 공간과 원활하게 연결되어 모임을 위한 넓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과 댐까지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풍부한 넷네이트 우드 같은 마루 바닥은 내부에 우아함을 더합니다. 파티오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아시스이며 긴 하루 끝에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여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집은 휴식처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3, 도서관, 쇼핑, 레스토랑, 의료시설 등에서 돌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리모델링에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편리함, 양 욕실의 석영 카운터탑 및 맞춤형 캐비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코어더버 모델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의 궁극적인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18. 코르도바. 코르도바 18호는 2023년 7월 14일에 61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13 바이어 에스트라더 A동에 위치한 2250평방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넓은 레이아웃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희귀한 몰티즈 크로스 CORDOBA MODEL에서 5성급 리조트 스타일의 최고 수준의 삶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 레벨 주택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에 자리한 이 많이 찾는 코어더버 모델은 평온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차고는 동일한 레벨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집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리모델링된 주방입니다. 맞춤형 캐비닛과 고급스러운 석영 카운터탑으로 이 공간은 요리 애호가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주방은 식사와 거실 공간과 원활하게 연결되어 모임을 위한 넓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과 댐까지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풍부한 넷네이트 우드 같은 마루 바닥은 내부에 우아함을 더합니다. 파티오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아시스이며 긴 하루 끝에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여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집은 휴식처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3, 도서관, 쇼핑, 레스토랑, 의료시설 등에서 돌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리모델링에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편리함, 양 욕실의 석영 카운터탑 및 맞춤형 캐비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코어더버 모델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의 궁극적인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19. 발렌시아. 이 발렌시아는 2023년 5월 22일에 63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넓은 1400평방피트 크기의 공동주택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를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세심하게 리모델링된 발렌시아 2모델 2베드룸, 2베스룸 주택에서 사치로운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층의 보석은 위나 아래에 아무도 없어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계단이나 단계가 없으므로 55세 이상 레조트 스타일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주방은 럭셔리한 리조트의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측에 자연을 데려오는 아트리움이 있어 매력적인 고요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폐쇄된 파티오는 원치 않는 소음과 주위를 차단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장합니다. 넓은 욕실은 타일 바닥, 석영 카운터탑 및 고급 캐비닛이 특징인 완벽한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새로 설치된 중앙 에어컨으로 여러분의 편안함이 보장됩니다. 이 집은 자연광이 가득하여 하루 종일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차장은 몇 걸음 거리에 있으며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 전구가 모든 코너를 밝혀줍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것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 계량의 번거로움을 작별하고 리조트 스타일의 편안한 생활의 편리함을 환영하세요. 19. 발렌시아. 이 발렌시아는 2023년 5월 22일에 63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넓은 1400평방피트 크기의 공동주택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를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세심하게 리모델링된 발렌시아 2모델 2베드룸, 2베스룸 주택에서 사치로운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층의 보석은 위나 아래에 아무도 없어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계단이나 단계가 없으므로 55세 이상 레조트 스타일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주방은 럭셔리한 리조트의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측에 자연을 데려오는 아트리움이 있어 매력적인 고요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폐쇄된 파티오는 원치 않는 소음과 주위를 차단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장합니다. 넓은 욕실은 타일 바닥, 석영 카운터탑 및 고급 캐비닛이 특징인 완벽한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새로 설치된 중앙 에어컨으로 여러분의 편안함이 보장됩니다. 이 집은 자연광이 가득하여 하루 종일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차장은 몇 걸음 거리에 있으며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 전구가 모든 코너를 밝혀줍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것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 계량의 번거로움을 작별하고 리조트 스타일의 편안한 생활의 편리함을 환영하세요. 20.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는 2023년 8월 29일에 66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1400평방피트 크기의 넓은 공동주택은 라구나 우즈 빌리지 중심에 위치하여 우아하고 넓은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주택에서 꿈꾸던 코르도바 주택을 발견하십시오. 완전히 리모델링되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을 가진 단일층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일반적으로 사적 소유주가 엄격한 사양으로 직접 지어진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기능을 자랑합니다. 이 개조 작업에서 모든 세부 사안이 신중하게 고려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집은 내부의 벽돌까지 철저하게 다시 지어져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며 섬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생활 공간은 지능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대한 활용되었습니다. 주방은 전면 파티오의 일부를 확장하여 매력적인 아침 식사 공간, 사무실과 워크인 팬트리를 추가하여 셰프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측면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기 배선과 지상 배관은 완전히 다시 설치되어 안심과 현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방은 페달형 특징을 갖춘 아름답고 기능적인 캐비닛을 특징으로 하며 석영으로 장식된 주방, 욕실 및 세탁실의 카운터탑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내장형 LED 조명, 크라운 몰딩, 플랜테이션 셔터, 나무처럼 보이는 포셀린 타일 바닥, 편안함을 더해주는 천장 선풍기, 자연 채광을 위한 스카이라이트, 각 침실, 욕실 및 세탁실의 풍부한 수납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 코르도바 모델은 디자인과 장인 정신의 걸작품입니다. 20.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는 2023년 8월 29일에 66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1400평방피트 크기의 넓은 공동주택은 라구나 우즈 빌리지 중심에 위치하여 우아하고 넓은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주택에서 꿈꾸던 코르도바 주택을 발견하십시오. 완전히 리모델링되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을 가진 단일층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일반적으로 사적 소유주가 엄격한 사양으로 직접 지어진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기능을 자랑합니다. 이 개조 작업에서 모든 세부 사안이 신중하게 고려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집은 내부의 벽돌까지 철저하게 다시 지어져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며 섬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생활 공간은 지능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대한 활용되었습니다. 주방은 전면 파티오의 일부를 확장하여 매력적인 아침 식사 공간, 사무실과 워크인 팬트리를 추가하여 셰프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측면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기 배선과 지상 배관은 완전히 다시 설치되어 안심과 현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방은 페달형 특징을 갖춘 아름답고 기능적인 캐비닛을 특징으로 하며 석영으로 장식된 주방, 욕실 및 세탁실의 카운터탑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내장형 LED 조명, 크라운 몰딩, 플랜테이션 셔터, 나무처럼...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및 기술 관리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